네. 오늘 제13강 첫 번째 수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종말적 위기, 미국 금융공황. 우리 청년 지성인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상식이자 원칙이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4대 투자은행, 158년의 역사를 지닌 리만 브라더스, 형제간들이 하는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벌였어요. 부채가 하나로 700조였어요. 다우지수는 500으로 폭락하고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어요.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되면서 미국 투자은행들, 금융 기관들이 수천 개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니까. 은행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인 은행이 파산하니까 제조업이 붕괴되죠. 서비스업도 붕괴되고. 1929년 미국 금융공황 이후에 최대 위기가 왔다. 근데 특징은 1929년 미국 금융공황은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산업 전반이 침체되면서, 불황이 되면서, 공황이 오면서 주식이 폭락했는데, 2008년 미국 공황은 금융공황이었다, 금융공황.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은, 미국 제조업은 뭐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럭저럭 굴러가고, 뭐 약간 불황이었지만, 공황은 아니었는데, 금융에서 공황이 일어나버렸다, 이게. 이게 또 자본주의, 수백 년 역사에서 또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지. 예. 오늘은 이 얘기를 하겠다. 이게.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 한국은 독감 걸린다고. 다행히 한국 경제도 많이 나아져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우리도 환율이 1달러에 1,500원 이상 올라가고 그랬죠. 우리 존경하는 청년 지성인 여러분들, 대한민국 환율 1달러가 1,500원 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1달러가 1,500원, 1,300, 1,400 넘어가기 시작하면 국가 부도 위기로 치닫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투자하면 안 되지. 그래서 1달러 1,500원 되는 순간 대책을 세워야 된다. 1997년 국가 부도날 때 1달러가 얼마까지 갔죠? 2,000원까지 갔었어요. 2,000원까지. 1,500원 딱 되는 순간 국가 부도 위험이 있고 한국 경제가 파산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투자를 확대하면 안 되겠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해고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어쨌든 미국이 2008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은 미국의 최고 금융 경제 최고 전문가 그리스펀 연방준비 제도 이사의 의장이 걱정하지 마라. 금융기관들을 믿어라. 정부보다도 더 절제력과 통제력이 있다. 어쨌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 금융기관들 수천 개가 파산하면서 어떻게 신자유주의 특징이 뭡니까? 시장 질서에 맡기라는 거 아니에요. 시장 질서에. 시장 질서에 맡기고 세금도 적게 걷고 나라가 개입 안 하고 그냥 100% 규제 풀어주고 이랬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황이 닥치자 어쩔 수 없이 그때 조지 부시 정부인데 7천억 달러를 국민들 세금 갖다 거기다 퍼부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신자유주의 정책입니까? 이게 개인주의 정책이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재정정책을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에 개입하는 게 개인주의 정책이라고. 어쩔 수 없이 또 개인주의 정책을 쓴 거라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개인주의가 그래도 적합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하려면 유럽처럼
케인주의가 그래도 자본주의 피해와 모순을 100% 극복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얼굴을 한 상대적으로 그런 자본주의는 케인주의라는 걸 신자유주의 주의자들 미국 사람들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가장 중요했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사들였던 모기주의사 페니메이와 프레드 용을 완전 파산해서 그냥 국유화 되어버렸고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증권회사 메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합병되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 시티은행 파산 직전이었고 공적 자금 투입으로 국유화 절차를 밟았고 미국과 세계 최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그 당시 이제 주가가 몇 센트 됐죠? 좀비 주식이었지, 좀비 주식.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그렇지 않으면 망했지. 수천 개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고황이 오자 맨 먼저 미국 자동차 상징 포드, 크라이슬러, GM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되고 정부의 구조 금융을 받고 겨우 살아났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사실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 어떤 현상이 시작됐어요? 집값이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은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그러기잖아. 대한민국 우리 가계 이 대출에 거의 뭐 5, 60%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고 지금 집 살라고. 미국은 더 심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 집값,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집을 잃게 되고 거리의 노숙자가 2007년부터 사실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미국 국민 600만 명이 집을 잃었어. 실업률도 높아지고. 어쨌든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서 2008년 1년 동안 11조 달러. 미국 우리 국민들은 손실액이. 이건 독일, 일본, 영국 국민 총생산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사기적이고 투기적인 그런 파생상품들을 전 세계 각국의 미국 투자은행들이 또 얼마나 팔았겠어요. 신자유주의 과목 내가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197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고 신자유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주의 사회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기본적인 특징은 경제의 금융화다. 경제의 금융화를 세계화시킨 게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월가가 세계 금융 중심이 됐고 미국 월가와 헤지펀드들 중심을 해가지고 투기성이 아주 높고 대단히 위험한 리스크가 대단히 위험한 미국의 파생상품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 근데 이게 부도가 나니까 파산하니까 당연히 미국의 파생상품을 산 유럽이나 아시아 전 세계 나라들도 금융에 있어서 출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다 GDP가 마이너스 성장되고 실업자가 세계 대공황 수준으로 갔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그때 1997년 국가 부도 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빨리 졸업을 하고 뭐 그렇지만은 내가 수도 없이 강조했지만 1997년 국가 부도 나가지고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IMF가 강요한 IMF 시스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저성장이 허덕이고 있고 비정규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빈부격차로 지금 한국 경제가 전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겨우 이제 뭐 97년도에 두들겨 맞고 말이야 부도 난 걸 두들겨 맞고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2008년도에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면서 6위였죠. 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상황에서 6.1을 그래도 잘 극복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은 어쩔 수 없었지. 1달러 1,500원 가고. 어쨌든 1990년대 미국 경제는 대단했습니다. 미국이여 영원히 번영하라. 이제 미국에 이제 불황은 없다. 이게 1990년대. 정보기술산업도 발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1992년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라고 존슨 홀리데이 교수라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2008년에 미국의 금융공황이 일어나니까 미국식 자본주의는 망했다. 엘렌 그리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엘렌 크리스폰 이 사람이 2008년 미국 금융고양 일을 하는데 1등 공신이야. 미국 국회의원들과 미국의 학자들, 또 뭐 양심적인 금융 전문가들 지적을 해서 이러다가 이거 미국 금융이 이러다가 이 리스크가 너무 높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그때 엘렌 크리스폰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간 금융기관이 미 정부보다도 더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나중에 미 의회에 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시장 경제, 시장 만능 경제, 신자유주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시장 혼란을 막고 주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던 내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돈은 안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미래학자 월러스틴 잘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월러스틴은 2008년에 뭐라 했는군요. 30-40년 후에는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1992년에 소련이 망했는데 사회주의도 망했는데 이제 자본주의도 망할 것이다. 30-40년 후면 2008년이니까 언제요? 2000한 넉넉잡고 40년, 2050년 되겠네. 2050년이면 자본주의가 없어질 것이다. 이 월러스틴 말이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월러스틴 말이 맞을지 어쩔지.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국가의 이 시스템, 경제 구조, 정치 사유 경제 구조, 정치 사유 경제 구조는 쉽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수도 없이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지금 불황이 오고 공황이 왔잖아요. 사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올 때 자본주의 망할 줄 알았죠. 그때 소련은 1917년 혁명하고 소련 사회주의 나라 세우고 한 12-13년 될 때인데 뭐 경제 성장이 뭐 20% 막 이렇게 될 때 아닙니까 그때. 이게 사회주의는 번영하고 자본주의 망할 줄 알았다고. 근데 사회주의가 먼저 망해버렸지. 물론 지금 북한하고 쿠바는 못소득선 사회주의 하고 있고 북한은 3대 세습 때문에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중국 뭐 베트남 이런 데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아예 사회주의 체제라고 볼 수는 없죠. 반절 자본주의인데 어쨌든 이 1929년 미국 금융공황 때 자본주의 망했어야 돼. 2008년 미국 금융공황 때 자본주의 망했어야 돼. 안 망했잖아요.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시기 신자유주의 시스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청년 지성인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 여러분들 있잖아. 한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그 사회 시스템의 모순에 의해 가지고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온다 해서 저절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 잘못된 구조 시스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계급이나 계층들이 깨닫고 단결해서 단결 투쟁을 해서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내고 사람이 단결 투쟁해서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하는 거예요. 그 체제가 계속하는 거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고대 노예제 사유가 그랬고 중세 봉건 사유가 그랬고 OECD 공산사회는 좀 얘기가 다르지. 어쨌든 그 후에 미국에서도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라. 월가 금융 독점 자본, 투기 자본으로 1%를 위한 1% 미국. 이건 자본주의도 아니고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다. 하버드생들, 뭐 미국 유수한 대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강의도 때려치고 말이야. 유명한 얘기 있잖아. 맹큐라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버드의 유명한 맹큐. 여러분들 맹큐가 쓴 경제 언론 책 두꺼운 거 봤지? 이 사람이 강의하다가 뭐 또 신자유주의 찬양을 했어. 미국 사람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IQ가 낮아서 그런 것이다.
부모가 부자고 가난한 게 우리 국민들이 행복에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IQ 막 찬양론을 얘기하니까 그 당시 하버드생들이 강의를 받다 그냥 싹 나와가지고 월가로 가가지고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에 참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좀 상당히 이게 발전될 줄 알았는데 사실 미국 금융공황 때문에 제일 고통받는 게 노동자들이거든. 금융에 종사하는 특히 노동자들. 그때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탄압해서 뭔가 했어야 되는데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하다가 사라지더라고. 이제 미국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게 헤지 펀드들 말이야 이게 금융 투기자분들 때문에 이게 세계가 망해 생겼다. 이게 뭔가 대책을 세우자. 연봉은 막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 돈으로 막 수십억 수백억씩 연봉 받아가고 말이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컴퓨터만 가상 공간에서 돈 버는 거지 이게 금융이라. 근데 뭐 그것도 다 위험해야 됐죠. 그래서 이 프랑스 경제학자 21세기 자본을 쓴 사람 있잖아요. 토마 피케티. 토마 피케티 교수가 주장한 게 뭐니? 국제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헤지펀드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거래세를 고액의 거래세를 매기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건 각국 정상들 국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 금융 투기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금융업이 발전되어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니? 미국 대통령, 장관, 재무장관, 재무장관은 무조건 월가 출신이에요. 1997년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나고 나서 그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부도시키는데 역할을 했고 한국을 갖다가 IMF 주장대로 신자유주의 시스템으로 강요 정착시키는데 공헌을 했다 해가지고 그 당시 루빈 재무장관이 말이야 회장이 됐잖아 회장이 시티은행인가 시티은행 회장이 됐다고 시티은행 회장 그 다음에 이 IMF 수석 부총재로서 역할했던 친구가 시티은행 부회장이 됐어 부회장 지들께 해먹었어. 한국이 국가 부도난 걸 공로를 해가지고 이게 미국은 또 실체야. 미국은 정계를 밑에서 흔드는 게 월가의 금융 투기 자본가들.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미국도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 언론도. 뭐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대한민국을 흔드는 건 누구예요? GDP 85%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재벌들이지.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미국이 1990년대 금융업 중심으로 그렇게 경제가 번영 겉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보고 대한민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어서 우리도 해보자 했다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일어나니까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그만두고 고향에 있으면서 큰일 날뻔했다. 내가 큰 실수할 뻔했다. 회고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어쨌든 이 미국의 소위 인류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가장 우수한 이런 친구들이 졸업하고 취직했던 게 미국 월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이들이 했던 금융 행위라는 게 거대한 사기 행위라는 게 들통이 난 거다. 이걸 다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세계 주식 시장에서 20조 달러, 뭐 20조 달러가 얘기 20조 달러면 얼마야? 2경이다, 2경. 청구품이 2경이야. 이게 경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 미국 사람들은 경이라는 단위가 없다고 돼. 전 세계 국민 총산 46조 달러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 이 신자유주의 경제 금융화 정책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 인류들에게 특히 서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는가를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이 입증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시스템이 약간 완화는 됐지만 계속되고 있다. 거기서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게 아일랜드지.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이
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수출해서 먹고 살던 나라였는데, 야 이거 뭐 미국 영국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금융을 그냥 100% 개방해 버리고 말이야. 투기 자본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카지노 자본주의로 시작한 거야. 아주 한때 뭐 대단했지. 야 아일랜드가 선진국 됐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2008년에 미국 금융과학 일하면서 그냥 완전 부도나고 파산해버려. 자기들 GDP 10배를 갖다가 금융 자산을 했으니 꾸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나라가 부채를 갖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국무총리가 구속되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이슬란드가 부도나고 파키스탄 부도나고 우크라이나 부도나고 헝가리 부도나고 벨라루스 등 5개국이 완전히 부도나고, 그다음에 EU도 유럽 휘청거렸지. 사실은 PIGS 나라들 힘들었잖아요. PIGS가 뭐지? 우리 청년 지성인들 이거 알아야 돼. 피그스가 뭐 약자지?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이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생산력이, 경제력이 비교적 좀 뒤처져 있는 나라들이지. 유럽연합에 같이 있으면서, 그렇지만 화폐는 유로 하나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역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불이익이 겪을 수밖에 없죠. 생산력은 낮은데 화폐는 하나 없으니까.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유럽연합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이제 피그스가 힘든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면서 피그스 나라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다다르는데 미국 금융공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최소 장수가 문 닫으면 굶주린 시민들이 그 쓰레기 주워먹고 그랬잖아요. 한 마을이 그냥 수재가 났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도 못 주고. 그런 현상이 피그스에 일어났다. 지금도 힘들고 있는 상태고. 미국 금융공황의 영향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그스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부도날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모라토리엄 비슷한 거 얘기했어. 국민 투표해가지고 빚 못 갚았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게 우리들이 잘못해서 한 것만 아니다. 유럽연합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도와줬지. 한국 얘기 때 아까 이명박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마이너스 3.3%였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1997년 국가 부도날 때하고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일어날 때 빼놓고는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까지 간 적은 없었어. 마이너스 3.3%. 환율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저 산업은행 지주은행이었고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기재부 장관까지 했던 강만수 씨가 한 말이 있어. 참 이 신자유주의자인데 이때는 또 진실을 얘기했어. 강만수 씨. 현재 유가 대공황 때보다도 더 오래 갈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부채를 부채로 갚는다. 미래 소득을 앞당겨 소비한다. 일본은 외상 재정으로 손자들 돈까지 다 써버렸다. 빚으로 수익을 내서 빚을 갚는 채무주의 시대. 이게 미국이요. 미국 재정 적자 유명하잖아요.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 부시 때 제일 높았지. 쌍둥이 적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해냈던 게 오바마에서 오바마. 아니. 클린턴 때 잠깐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또 다시 지금 미국 쌍둥이 적자 유명하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이 쌍둥이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융성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어. 오바마도 좀 했지. 그래서 이 트럼프 지지자들 보면 백인 생산직 노동자들이요. 백인 생산직 노동자들, 금융업보다도 조금 못 산 사람들이지. 백인들 중에서도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렬지지야, 열렬지지. 트럼프요 영원하라야. 선거에서 졌어도 막 워싱턴에서 대우온 사람들, 그 사람들 핵심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구세주지. 그 트럼프가 그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한 거야. 그다음에 미국 일방주의, 미국주의. 막 중국 그냥 막 쳐버리고 막. 미국 사람들 보호한다고 뭐 불법 이민들 모두 그냥 무슨 이제 콘크리트로 벽을 쌓고 말이야. 미국 사람 이기지.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 신자유주의 때문에 힘든 미국 특히 노동자들, 제조 노동자들,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게 된 거라. 그 진작 그런 부분을 트럼프가 그 방향은 어느 정도 제조업을 강화시킨다는 방향은 맞는데 왜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고 전 세계에서 이제 손가락질 당하면서 기후변화 협약도 탈퇴해버리고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물론 중국이 최고로 하지만 탈퇴해버렸잖아. 그게 초등학생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 스웨덴의 그 초등학생 그 환경운동가 있잖아. 그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 눈으로 볼 때 트럼프는 이건 또라이지 미친놈이지. 아까 했던 얘기가 다시 나. 그래서 근데 이런 미국 금융공황이 왜 왔는가. 미국 금융공황이 2008년도에 일어났고 어떤 피해를 줬고 이걸 쭉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고. 그런데 미국 금융공황은 어떤 배경을 통해서 왔는가. 그게 정치 경제학적 분석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000년대부터 미국의 금융구조가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투기를 했고 그 머리 좋은 인텔리들이 월가에서 어떻게 사기를 쳤는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2부에서 하려고 그래요. 미국 금융과는 단순히 금융시스템 오작동만 된 건 아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은 미국의 군산복합주의에 의한 전쟁지상주의와 신식민지 전략이 있었다. 미국이라는 나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은 영국은 해가 져버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 되었죠. 팩스 아메리카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서양으로 넘어가버리고 미국이 떠오르는 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심으로 미국이 했던 전략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식민지 전략을 했다. 지금은 신자유주의지만 신식민지 전략. 겉으로는 독립이 다 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으면서 경제 이익을 미국이 수탈해가는 구조. 그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지, 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뭐예요? 군사력이지, 군사력. 내가 수도 없이 강조했죠. 국가와 국가 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는 지금 인류 사회 없다. 유엔도 그 부분에서 큰 역할을 보던다. 옛날보다 좀 나아졌지만 수도 없이 강조했지. 군사력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경제력, 뭐 문화력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1970년 200년을 놓고 볼 때 1770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을 비교할 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미국과 유럽 GDP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년이 지난 후에 1970년에 기술도 발전하고 말이야. 다 나라도 독립이 되고 그랬는데 어땠어요? 7%였다, 7%. 10분의 1이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경제가. 그게 그 정체가 바로 식민지 전략이었다. 경제 이익은 상대적인 격차는 식민지 시대 때보다도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력 상대적 격차는 엄청나게 더 벌어졌다.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와가지고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가르면서 금융 세계화로 인해가지고 또 국가 부도들이 막 났다는 얘기 내가 뭐 지난번에 했잖아요. 세계화 얘기할 때 했잖아. 브라질도 금융 세계화 전략으로 금융 세계화 전략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의 금융화 전략으로 인해가지고 IMF 중심을 해가지고 국가 부도가 두 번 났던 거 하고 아르헨티도 나고 남아메리카 모든 나라들이 금융공황이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가 났고 우리가 그래서 부도가 났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군산 복합체 중심으로 인한 신식민지 전략으로 미국이 한때 60년대 70년대 번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느냐.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군사비가 있어야지, 군사비가. 군사력이 있으려면 돈, 또 국방비를 많이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미국 국방비는 러시아, 영국, 독일, 중국 국방비 합친 것보다 더 많아. 그 엄청난 국방비로 엄청난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뭐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그건 이제 그건 우주로 올라가는 거 아니오. 대륙권을 넘어가잖아. 대륙권 넘어갔다가 쫙 무중력 상태에서 싹 갔다 내려오는 거잖아. 그 재진입 그 기술까지 이제 성공했다는 거 아니야. 재진입에서 내려올 때 미국에서 미사일을 쓰면 그걸 맞추는 그 뭐라 그래 그 기술을 뭐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돈이 미국 국방비가. 말이 미국 국방비지 뭐 미국 CIA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데 쓰는 돈까지 합치면 미국 국방비는 천문학적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국방비를 가지고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미군들 파견한 군사 기지가 거의 뭐 80~90개 됐어요. 지금 한 60개. 전 세계에서 말이야 자기 나라 군인들을 다른 나라 이렇게 많이 파견해가지고 군사 기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 없어. 중국 있어요. 중국 하나도 없어. 러시아 있어요. 하나도 없어. 러시아가 옛날 아프가니스탄 하다가 뭐 도망가 버렸죠. 없어요. 왜 그래? 그 돈 있으면 무상교육하고 무상의료하고 주택 공공주택 많이 짓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 잘 살게 하면 되지. 미국은 소위 그 부자들이 지배 계급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중산층 서민들도 1970년대까지 잘 살았지. 세탁소 하나 운영하고 슈퍼 하나 운영해도 풀장 가진 집을 갖고 잘 살 수 있었지. 지금 미국 그 시대 끝나버렸지. 첫 번째 원인이 군산 복합체였다. 군사력을 기본으로 한 이 신식민지 전략으로 미국 경제를 유지했던 것에서 기반했던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잘 나갔죠. 근데 전쟁이라는 건 이겨야 돼. 아, 중요한 얘기 빠뜨렸다. 그래서 항상 미국 군산 복합체는 전쟁을 요구하게 돼 있어. 내가 항상 뭐 하는 얘기지만 우산 장수는 비가 와야 웃고 집신 장수는 비가 안 와야 웃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미국은 군산 복합체로 유지되는 경제인데 미국 군산 복합체 자본가들은 미국 정치인들은 전쟁을 해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무기를 팔아먹고. 미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전쟁이 없으면 안 돼. 물 안 먹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단식할 때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오래 가다 보니까. 이 군사력에 의한 신식민지 전략이 오래 가다 보니까 수많은 국가의 군사기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쟁은 안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 많은 나라에서. 그래야 무기 팔아먹지. 그것의 대명사가 어디요? 항상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무기를 마음대로 팔아먹고 있는 수십 년 동안, 50, 60년 동안 팔아먹고 있는 나라 어디요? 그게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아닙니까? 응?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 무기 수입 1등, 세계 1등.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수입하는 것 같다. 군사 작전권 반환받으려고.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과 많이 수입하는 거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의도와 목적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전쟁이 나면 미국 무기 엄청 팔아먹죠. 또 미국이 승리하면 그 나라 완전히 경제 장악해가지고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이 되지. 그런데 미국이란다는 위대한 이 군사 대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승승장구했지. 막 원자폭탄 쏴가지고 일본 놈들 항복시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해가지고 미국이 재미가 없었어. 첫 번째 패배한 게 패배했다기보다도 재미가 없었던 게 6.25전쟁이야. 한국전쟁. 북쪽 사람들은 미국이 패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패배했어. 재미가 별로 없었어. 2차 세계대전 때 재고품 팔아먹는 정도. 재고품 팔아먹는 정도였지. 큰 재미 없었어.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완전 망해버린 거야. 그래서 베트남 전쟁 끝나고 사실은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금태환이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죠. 닉슨이. 금태환이라는 게 뭔지, 1달러를, 아니, 금 35온스를 은행에 갖고 가면 1달러를 줬다고. 1달러는 금 35온스였어요. 35온스인가 37온스인가 헷갈린다. 1달러가 35온스로 바꿔졌다고.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금이야, 금. 얼마나 이게 권위가 있고, 가치가 인정받는 화폐야. 그게 가트 체제였다고. 2차 세계전 후에. 그래서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그런데 이 달러가, 달러, 이 기축통화 달러가 큰 역할을 한 거지. 근데 이제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미국이 너무 이 화폐를 많이 찍어내고, 재정적자가 막 심화되고, 또 무역적자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를 갖다 주면 금을 안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금 태환을 바꿔주는 걸 정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닉슨이 선언한 거예요. 사실 이게 미국이 경제가 금융화되는데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달러 가지고 이제 장난하는 거지, 컴퓨터에서. 그래서 달러가 투기자본으로 전환하는데, 투기자본으로 바꿔지는데 달러야 구세주였고 달러만 있으면 그냥 그 달러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세계 각국 인류들이 그랬는데, 이 달러가 투기자본으로 바꿔지는데 결정적 역할은 게 베트남 전쟁이었다. 금태환 정전이니까 마음대로 찍어내도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분산 복합제 형태의 소비경제 구조, 제국주 수탈 경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 내가 설명했으니까 또 안 할게. 두 번째 구조적 모순은 신자유주의 체제였다. 신자유주의 체제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경제의 금융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금융업이라는 건 꼭 있어야 되죠. 떠돌아다닌 돈, 유유 자본, 은행에서 끌어다가, 이자 좀 주고, 이자 주고, 그 다음에 또 산업, 제조업, 농업, 이런 산업 활동에 돈이 필요하면 대출해주고, 이자 받아. 그래서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 차이로 먹고 사는 게 금융업이잖아. 자본이 없더라도, 담보가 없더라도, 저 회사가 기술이 좋고, 장래가 보인다. 이런 데 투자해줘가지고, 그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면서 경제를 살리고, 이게 금융업이 하는 일이거든. 미국 금융업이 이걸 잘했죠. 참 잘했어. 신용대출도 많이 해주고. 금융의 핵심은 신용대출이야. 담보대출은 뭐요? 땅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억 간다. 그러면 이 5억 가치가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뭐 1억을 대출해준다. 이건 뭐, 이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숫값이 없어가지고 시계를 갖다 주면 돈 얼마 주고. 나중에 갚고 시계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게 뭐 어디 전당포야. 지금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은 전당포야, 전당포. 신용대출이 별로 없어.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이 1997년 국가 부도나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 주요 은행들을 미국 자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국 투기자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롤스타 다 지금 빠져나갔지만. 현재도 지금 미국 주주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그때부터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 안 해주면 안 돼, 안 돼. 신용대출 안 해. 이게 이 제조업의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의 모순을 미국이 처음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이런 경제의 금융화. 금융업을 통해서 먹고 살라는 거. 그래서 금융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제조업 서비스업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경우.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 그 다음에 월가의 투기적 금융 시스템. 이게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낳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어쨌든 1970년에서 2007년 37년 동안 미국이 네 차례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거다. 오일 쇼크, 달러 약세, 저축 대부자 파산. 이 저축 대부자 파산이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의 그 전조에서 전조 증수였다. 그다음에 미국이 IT 기술이 대단히 발달한 나라고 지금도 뭐 세계 1등이지만 이것도 또 버블이 있었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 침체가 있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미국이 2차 세계전 이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팩스 아메리카라 했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한국 전쟁에서 비교고, 베트남 전쟁에서 지고, 이라크 전쟁에서 또 패배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또 패배하고, 이러면서 미국은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됐다. 더 나아가서 동시에
기축통화 달러에 의지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붕괴돼 버렸다. 제조업이. 제조업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돼? 수출이 안 돼.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라고 금융업을 발달시키는데 금융업을 발달시키는 좋은데 사기 투기 이런 금융업으로 되어버렸다. 근데 미국은 이제 제조업이 붕괴되니까 어떻게? 달러가 있으니까 싸게 중국 사람들이 만든 옷, 한국 사람들이 만든 TV 이런 걸 싸게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심화되다 보니까 빚을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하고 비싼 이자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래서 부채를 부채로 갚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다. 그 얘기 이제 쭉 뭐 군수산업 얘기 아까 했던 얘기고 미국 국방비 6,120달러 연방정부 예산. 근데 이제 미국 국방비가 단순한 국방비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 에너지부, 뭐 국가보훈처, 중앙정부부 이런 걸 합치면 1조 달러를 훨씬 초과한다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국방비가 재정적자 주범으로 되고 있다. 또 전쟁의 패범으로서 더 이런 게 가속화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감세정책. 국방비가 과도하고 전쟁이 지고 또 신자유주의 특징이 뭡니까? 부자 감세 아니요. 재정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그 적자를 메꾸려고 달러를 막 찍어내고 국채 발행하고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있잖아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전쟁 쉽지 않아요. 중국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했죠?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복합어.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와. 원래 경제가 불황이면 물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 군수산업과 민수산업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어 버렸다. 이러면서 미국 제조업이 붕괴됐고 더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일본과 독일이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기술까지 뺏긴 건 아니거든. 일본과 독일 사람들 머리에 있는 이 기술도 없어지거나 그게 뭐 패배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독일 기술혁명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고 그 뒤를 이어서 한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중국은 미국은 제조업이 완전히 공동화돼 버렸다. 그래서 무역적자가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식민지 전략을 계속 썼던 거고 이걸로 이제 한계에 부닥치니까 금융 세계화 전략. 신자유 세계화 전략을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주목할 게 1980년 플라자 하부. 이 당시 1985년에 미국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재무장관들을 플라자 호텔에 모아놓고 말이야 이 달러가 말이야 너무 이게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를 좀 낮춰야 되겠다. 특히 너희들 일본 엔화 이것 좀 손 좀 봐라. 그러니까 1년 동안 1달러 240엔에서 158엔으로 엔화 가치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 일본이 무역이 되겠냐고. 사실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이 미국이 이제 환율 강요 정책으로 든 의미도 많이 있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일본이라는 나라도 이런 미국의 환율 이 개입 정책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본 나라도 어떻게 보면 완전 독립 국가가 아니야. 여러분들 일본 수상이 있잖아. 일본 수상 누가 뽑아요?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뽑거든. 이게 K-법입니다. 미국 사람들. 일본 그 일본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하고 전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K-법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독립 국가 아니야. 미국 종속 국가야. 뭐 군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강조한 이제 마지막으로 워싱턴 컨센서스. 내가 여러분들 다 설명했잖아요. 워싱턴 컨센서스가 뭔가? 미국의 미국의 금융자본을 세계 각국에 마음대로 갖다 팔아먹고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전략이 워싱턴 컨센서스 전략이라고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금융공황이 일어났다는 얘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쌍둥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가 안 나고 있다. 국가 부도가. 미국에서 달러 막 만들어내잖아. 그 달러가 미국에서 유통되는 건 얼마 안 돼. 3분의 2가 세계 각국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미국은 달러를 그 종이값 얼마 안 되잖아.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또 달러 만들어 찍어낼 수 있고. 이게 미국은 국가 부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무역적자, 재정적자에는 불구하고. 이 달러 지폐 양이 3,500달러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 팔아가지고 1년에 몇백억씩 수지를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안마하고 유지되고 있는 게 군사력과 달러 힘이고. 근데 이거 가지고도 한계가 되니까 경제 금융화를 했던 건데 2008년도에 이게 투기화되고 사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공황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제 쭉 뭐 여러분들 그 가게를 저 교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부분은 제 2강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집값이 내리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심으로 부동산 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요했던 게 가계 부채가 심각했다.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날 때 GDP 대비 가계 부채가 99.9% 있다. 이게 주로 부동산이었다. 부동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채율이 지금 93%가 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주로 부동산이 많아요. 지금 미국은 오히려 75% 떨어졌어. 지금 대한민국 지금 가계 부채는 91%, GDP 91%, 93%까지 올라와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특히 재벌들, 현금 보유 자산은 지금 수백억이 수백억. 이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그래서 2008년 미국 금융공황 일어나기 직전 상황에 미국 국민들의 가계 부채율이 99.9% 됐다는 걸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면서 공황이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제1강을 끝내겠습니다.